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재건축 조합의 임원 인센티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1898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해소였고요. 원고는 이제 조합원들입니다. 피고는 재건축 조합이고요. 당연히 이제 원고는 아마 그 조합 그 집행부하고 좀 약간 의견이 다른 어떤 그 조합원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피고의 재건축 조합은 1977년 11월에 설립됐습니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재건축이 진행이 안된 상태죠. 그러고 나서 2003년 6월에 가서야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그 조합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상 뭐 추진위원회 형태로만 계속 존재하다가 2003년 6월에 이제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이제 2003년 6월에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지금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였죠. 그 2013년 9월경 이사회에서 수익성 재고 방안 대의원 방안을 대의원에 상정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경에 이 대의원회가 이 수익성 재고 방안에 관한 이사회의 그 안건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의원회하고 이사회가 이제 분리가 되니까 수습위원회가 이제 수습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0월경에 수습위원회가 절충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절충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피고 조합에 재건축 조합의 그 총회 결의안으로 올립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들이 10억, 뭐 그다음에 뭐 5억 이 정도의 각각 그 등급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된다. 반대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이익금의 20%를 성과급으로 임원들에게 지급한다. 이런 안을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요거를 통과를 시킵니다. 710명 조합원 중에 543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무효 확인을 제기를 한 겁니다. 원심은 졌다고 했죠. 문제는 뭐냐면 이 결의 내용이 지금 543명의 동의를 받아서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확결이 됐는데 이 내용이 좀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수익금의 20%를 전부 다 준다. 수익금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추가 수익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라면 비용이 있을 것이고 수익이 있는데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이 금액의 20%를 원래는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 20%를 이제 임원들에게 다 몰아주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총회 결의 과정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총회 결의 무효로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총회의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 임원의 보수에 관련된 내용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이게 특히나, 이 재건축 조합에 관한 부분은 그 도시정비법인데 이게 도시정비법이 여러 가지 내용의 공적 규제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합원 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리가 많아서 공무원 의제도 되기도 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참여성도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도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인정해야 되지 무한정 넓힐 수안 됐다. 그런데 이 결의 내용을 보면 손해의 총액은 있으나 수익의 총액은 없다. 그러면 이익금의 규모 파악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나 많은 건지, 만약에 추가 수익금이 뭐한 20억이다. 뭐그 중에 20%면 4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뭐 임원 인센티브 주는 거 괜찮다. 그다음에 추가 수익금이 만약에 2천억이다. 그럼 그 중에 400억을 임원들이 나눠준다? 이건 좀 약간 의문이 있죠. 근데 이런 문제는 수익의 총액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손해의 총액은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10억, 5억 해가지고 뭐총한 60억 정도는 손해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배상하기도 돼 있는데 수익의 총액은 안 나와 있다는 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임원의 그 보수를 많이 책정할 수 있는 결의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합이 절차상의 문제도 없고 조합원들이 다 다수결로 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공적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재건축 조합의 공적 기능을 이제 대법원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민사처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또 하나는 이 조합의 총회 의결이
사실상 총회를 한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한번 총회를 했을 때는 집행부 의사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 많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이 조합이 의결이 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그 효력을 다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후견제 역할을 대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총회, 그러니까 집행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라면 이 총회 의결할 때 이런 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도 정해주고 한계를 정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것이 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법률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조합원, 반대편 조합원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령 그 조합 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내용상 너무 지나친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결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효로 한 적이 있다는 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측면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재건축 조합의 임원 인센티브 사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탁회사의 금전 원상회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6944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5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상회복 등의 청구소고요. 원고는 건설회사고 피고는 수탁회사입니다. 수탁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이 사건은 수탁회사는 결국은 졌습니다. 졌는데, 그, 이자율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파기됐는데, 사실상 파기 자파니까 대법원이 그냥 이자율 부분을 수정해서 판결하면서 또 끝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그 미래 RAC라는 이제 보통 이제 시행사를 만듭니다. 그 토지주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혹은 자기 토지를 이제 시행사한테 넘기는 형태로 보통 시작하는데 미래 RNC가 이제 시행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피고 수탁회사, 신탁회사에다가 토지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원고는 신축 건물의 이제 시공사였습니다. 시공사였고 신탁계약의 우선 수익자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이제 들어가죠. 돈을 대준 사람. 국민은행이 수분양장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고와 시행사가 연대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사가 책임 시공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은행은 그 수분양장들한테 대출을 분양을 잘 받기 위해서 국민은행이 대출해주고 대출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원고하고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하고 시행사가 동시에 그걸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은행이 그 대출금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양자들한테 대출을 못 가버리니까 원고하고 시행사의 연대보증 채권을 청구하면서 수익금 채권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 채권에 가압류 상태에서 이제 가압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을 보시면 수익금 어떻게 되냐면 시행사가 있고 시행사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넘깁니다. 피고한테. 그리고 신탁회사는 이 부동산에 관한 그 사업 개발이 끝나고 난 수익금을 1차적으로는 시공사인 원고, 건설회사에게 먼저 주고 그중에 남은 돈, 그 남은 돈을 이제 시행사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분양자들이 이제 분양대금 납부를 위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을 받은 거죠. 이 대출금을 지금 시행사와 원고가 연대보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시행사도 책임져야 되고 원고도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국민은행이 이제 이 연대보증 채권에 관해서 판결을 받는데 어떤 판결을 받냐면 시행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 원고가 아닌 건설회사라는 게 아닌 그 건설회사는 가압류만 된 상태였고 시행사는 가압류도 됐고 확정 판결까지 된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피고가 시행사에 대해서 14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시행사의 채권자를 위해서 14억 원을 공탁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피고, 이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익금이 결국 14억이 남았는데 이 14억 원을 원래는 우선 수익자인 원고에게 줘야 됩니다.
이제 원고한테 안 주고 시행사에 줄 돈이다라고 하면서 공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공사비 대금 81억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원고나 시행사 둘 다에게서 그 연대보증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시행사에 대해서만 확정 판결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14억이 남았다면 이 돈은 원칙적으로는 원고의 공사비 채권에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줘야 되는데, 지금 신청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요거를 시행사의 채무라고 하면서 공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날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건설회사가 이거 내 돈인데 왜 공탁했어? 라고 주장한 거죠. 결국은 이제 원고도 지금 연대보증 채무는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죠. 왜냐면 어차피 연대보증 채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손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14억을 원상회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수탁회사가 14억을 돌려받느냐, 어떻게 돌려받냐면 자기 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물어낼 때 지연이자를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가 가지고 있는 현금 14억은 우선 수익자인 원고한테 먼저 지급돼야 된다. 따라서 시행사의 채무라고 하면서 공탁한 것은 잘못 지출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신탁회사의 니네 피고가 선관주의 의무를 잘못 이해한 거다. 그러므로 이거는 선관주의 위반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원상회복 의무는 신탁회사의 고유한 그 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손해는 신탁재산 감소라는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신탁재산 감소가 손해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원고도 국민에게 14억을 지급해야 된다는 채무가 있다라는 것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건 신탁회사의 니 잘못이지, 결과적으로 그 돈을 뭐 원고가 국민에게 주던 아니면 어쨌든 그거는 결코 문제고, 니네는 절대로 14억을 거기다 주면 안 돼! 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4억을 그러면 이제 수탁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되는데, 이때의 반환은 원물을 반환한 거다. 현금을 보관해야 수탁회사가 원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금전채무 이행을 전제로 한 이자 청구를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자금은 지급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14억을 다시 도로 채워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해줬습니다. 14억 반환하라. 그러니까 반환하라. 그런데 이자는 지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이자만 청구 안 하는 걸로 해서 대법원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끝난 사건입니다. 뭐이 사건은 뭐좀 특이해서 고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자기 의무를 위반해서 재산이 감소할 경우 그거는 원물 반환을 하는 거다. 따라서 원물 반환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제 계약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건 제목 자체가 원상회복 청구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그렇다는 거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수탁자가 뭔가 잘못해서 금전을 소비할 경우는 그 반환은 원물 반환이라는 것이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상 레저시설의 경매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7360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제3자 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청풍 마리나 레저 이고 피고는 근저당구단이 경매 신청인입니다.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제3자 이의라는 거는 이제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집행을 하게 될때어이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실은 이거 채무자 재산은 아니에요, 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선박인데, 정확히 말하면 144톤의 바지선이었습니다. 바지선이라는 거는 배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런 모양이 아니라 평평하게 생긴 모양. 아마 바다나 그 강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가지고 뭐 공사차도 실려 있고 뭐 이런 차들을 간혹 볼 겁니다. 이걸 바지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지선은 이제 수상 레저를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시설에서 수상 레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뭐이 밑에 그 강가 같은데 호숫가에 있고, 호숫가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난간이 있는
있는 무슨 뭐 통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고정시켜 놓아 있는 바지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난간 사무실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수상 레저 시설이니까 탈의실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바지선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떠 있는 배 중에서 몇톤 이상에는 선박 등록 등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 장치가 있는 바지선은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고정이 돼 있으면. 그런데 그 선박법에 보면 수상 호텔이나 수상 시설 등의 부선, 그런 바지선은 선박 등기법에 대상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지선은 원칙적으로 선박 등급이 대상이 되는데 고정돼 있으면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상 호텔이나 수상 식당 등으로 쓰면 등급에 대상이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다스라는 회사가 2010년 5월 14일날 매수를 해서 선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이 소해인이 2013년 6월 19일날 유태동산을 강제 경매로 해가지고 선박을 매수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매수를 했고, 이 매수한 상태에 있는 선박을 원고가 이제 다시 매수를 합니다. 6월 20일 날, 하루 지나서 매수해서 수상 레저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다스라는 그 회사가, 그러니까 원래 등기를 했던 사람, 이 경매가 이미 끝났는데, 원래 있던 사람이 2017년 3월 10일 날, 피고한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해인이 등기를, 그 경매를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는 그대로 미다스로 있었습니다. 근데 미다스가 이렇게 쭉 있다가 2017년 3월에 근저당권을 피고한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가 이 사건을, 이제 이 선박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나는 이 경매 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야. 그리고 경매는 법상으로는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전 받는 거다. 그래서 나 이거 내게 맞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은 부동산 강제집행에 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냐 아니냐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이 그러니까 원고가 매수한 사람은 경락받은 사람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경락받은 사람은 뭘로 매수했냐면 유채동산 강제 경매로 매수를 한 겁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가 아니라 유채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이 선박시스 그 바지선을 넘겨받았고 이거를 원고한테 넘겨준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선박은 이게 부동산인가? 부동산이 아닌 거를 부동산인 거를 유채동산 동산 경매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바지선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지선은 등기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정돼 있으면 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수상 호텔, 수상 식당은 고정돼 있어도 등기 대상이 된다. 그런데 수상 레저 시설은 그런 수상 호텔, 수상 식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거는 등기하는 대상이 된다. 근데 등기 대상이 된 선박을 부동산 강제 경매로 해야 되는데 너 이거를 유채동산 강제 경매로 받은 사람이 있어? 이거 소유권 경매가 무효야. 이렇게 된 거죠. 경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해인이 취득권 취득 못했고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원고도 취득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원고는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는 여전히 미다스고 미다스가 근저당권 설정해준 피고가 저당 실행하는 거 오케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제3자 이의는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유채동산 강제 경매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가지고 소해인도 넘겨받지 못했고, 결국 이걸로부터 소해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원고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원고는 이제 이 소해인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하자담보 책임 내용, 이행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한번 좀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쨌든 선박 사건 많진 않은데,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박 등기법을 해석을 하면서 이 수상 레저 시설은 그 등기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상 호텔, 수상 시설과 식당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 맞다라고 하나 판단을 했고, 두 번째는 부동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해야 될 것을
유태동산 강제동부로 경매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명의신탁과 재산세 부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8377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수호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자입니다. 피고는 명의수탁자였고요. 상고를 했는데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근데 원고는 이제 망인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피고에게 이제 명의신탁을 합니다. 그네개 필지에 대해서는 피고와 계약 명의신탁. 그러니까 이제 계약 명의신탁하는 것은 피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되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죠. 근데 피고 이름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넘겨받고 이렇게 그 피고 이름으로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필지는 3자간 명의신탁을 체결합니다. 이 3자간 명의신탁은 망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등기 이전만 이제 망인 그이 피고한테 넘겨준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망인이 2012년 8월 9일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2016년까지 한 4년간 피고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제 이 4개 필지와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이제 주장하면서 등기 말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4개 필지는 패소를 합니다. 아까 말한처럼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3자가 몰랐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을 신탁자가 취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패소하고 나머지 필지가 뭐냐면 3자가 명의신탁. 요거는 지금 애초에 그 이쪽 3자가 그러니까 망인과 그 매도인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신탁자의 등기가 무효가 되고 신탁자의 등기를 무효화시킨 다음에 매수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신탁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필지는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지는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피고가.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고는 나머지 필지는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개 필지는 못 받았죠. 패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너 4개 필지 받을 때 매수 대금은 다 내가 준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 대금하고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환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2012년도 16년까지 내가 낸 재산세 요거는 공제해 주라. 망인 거라고 지금 주장해서 냈는데 이거 공지해줘야 된다. 근데 특히 뭐냐면 아까 그 피고가 패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돌려준 거. 돌려준 거는 나는 그러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재산세 냈으니까 이 돈은 돌려주라라고 하면서 상계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냐면 이 피고가 납부한 내그 4년간의 재산세 아까 패소해가지고 돌려준 땅에 대한 4년간의 재산세는 그러면 이거는 내 땅도 아닌데 내가 냈으니까 원고 네가 돌려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약간 이상하죠? 당연히 돌려줘야 될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에 재산세를 냈으니까. 그런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자가 명의신탁 시 신탁자는 그러니까 넘긴 사람은 등기 없이도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소유주니까 그 세금은 실제 소유주가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3자가 명의신탁, 아까 말한 3자가 명의신탁은 계약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한 다음에 등기만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원 소유자, 이 명의 신탁한 사람이 재산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 수탁자라는 실제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재산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왜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낸다고 해서 원래 주인이 재산세 부담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신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도 없고 손해를 입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네가 냈는데 너 네가 안내 손해가 된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부담이 됐어요?라고 하면서 뭐 이의신청을 했으면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너가 이의신청 안 했기 때문에 낸 것이지 너가 뭐 손해 본게 없다라는 거죠. 이의신청만 했으면 너는 돌로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신탁자는 이 사람은 다시 내야 돼. 결국은 부당이득 할수 없다는 겁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건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가 돼야 되는데 신탁자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고 너의 손해는 내서 낸 손해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안 해가지고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신탁자가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상계 주장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례는 그 통상 명의신탁에서 재산세는 신탁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2012년 망인 사망 전까지는 신탁자가 계속 부담을 했었죠. 이제 사망 이후에 재산세를 신탁자가 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재산세 반환 청구를 했으면 아마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한 겁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끝까지 다퉈가지고 명의신탁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인정받아 패소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못하고 그냥 재산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하면 된 겁니다. 이 판례는 그동안 최근에 대법원이 명의신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들을 쭉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배임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사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한 것 중에 하나인 거고, 이 중에도 그 판례인데, 그래서 나중이라도 명의신탁이 이제 바뀐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의신탁은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고, 여전히 그뭐 형사나 민사에 관해서 최근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 재산세 신탁자가 돌려준 제3자 명의신탁 관련해서 돌려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월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채권 양수인과 기판역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10747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5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태기종합건설이라는 데가 상고를 했고요. 피고는 채무자였습니다. 결국 상고 기각된 사건인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태길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 다른 회사입니다. 원고는 태길종합건설이고 지금 태길개발은 별도 회사인데 이 태길개발이라는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졌죠. 근데 그 사건에서 원고는 태길개발의 선행 소권, 이 아까 패소한 소권, 이 소송 변론 종결,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앞에 말한 택일 개발의 소송이 패소하기 전에 그 전에 그 투자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양수받은 채권 양수인으로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은 선행소송 변고시효 이후에 피고로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채권 양도를 하게 되면 채권 양도라면 채무자는 채권 양도인 걸 모르잖아요. 따라서 대항 요건을 받으려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채권 양도 됐구나. 그리고 오케이 알았어라고 말하는 승낙을 하게 되면 채권 양도가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는 선행 소송 전에 이루어졌는데 승낙, 그러니까 통지나 승낙은 선행 소송 후에 받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원고가 나 채권 양수인이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제 이 결국은 이 소송은 원고가 개발의 소송에서 졌는데 그거와 나는 상관없이 이 채권에 대해서 다시 주장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라고 해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 이걸 주관적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 양수가 선행 판결에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선행 소송의 결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수가 선행 판결의 후에 이루어졌다면
선행소송의 결과에 구속이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수인이 확정 판결 효력을 받는지 여부는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통지나 승낙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통지와 승낙은 선행소송 후에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송의 패소한 소송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채권 양수인은 선행소송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주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다른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전에 전소송 후에 너가 채권양도 알았어라고 말했잖아. 그 말은 너이소이 채권 있다라는 거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단순 양도 승낙은 채무의 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또 채권 채무가 있기 때문에 너 오케이 한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오케이는 채권 넘겨줬어? 알았어.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채권 있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태길 개발의 선행소송 후에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채권 그 선행소송인 소송 결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 사건은 기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이제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기판력을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소한 측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선행소송 패소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패소 소송하고 다른 주장을 할수 있는지를 막 찾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채권 양수입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1심에서 지고 나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한 상태에서 항소심 도중에 채권 양도를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그 효력이 무력화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항소심 후에 이제 뭐 됐거나 뭐 이렇게겠죠. 어쨌든 채권 양수인을 기준으로 대항용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소송을 피하려고 한다면 선행소송 전에 채권 양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 양도를 하고 나서 통지 승낙을 받은 때가 기준이다. 그걸 하나 알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기껏해서 이겼는데 이 사람이 다른 소송을 또 하는 거죠. 채권 양도했다고. 그때 이 판결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채권 양도를 해도 채권 양도에 통지 승낙이 있는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전 판결 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니네끼리 합의해봐야 소용없어. 나한테 알려준 때가 전 판결 후에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전 판결에 효력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건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소송 중간에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그 법원에다가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저는 이겨도 나중에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채권 양도와 관련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실무에서는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판결의 효력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파업이라는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9월 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1927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인데 2020년에서야 선고한 사건이죠.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건인데 아마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데 검사가 상고를 한 사건이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이 근로자의 노동상권은 헌법 제33조에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노동관계 조정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43조에 보면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으로 해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 기간 중에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 도급해 줄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내용을 보시죠. 어떤 이제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가 시설 관리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물론 뭐 청소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뭐 경비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피고인들은 파업을 했는데 이 용역 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을 결의를 해서 파업 개시를 하는데 개시를 어디서 하냐면 장소를
공사의 본관 건물에서 확성기하고 임금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는 근무직이긴 하지만 용역업체의 회사는 아니죠. 용역업체는 이제 딴데 있겠죠. 딴데 사무실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공사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파업을 용역업체 사무실이나 그 공사장, 그런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 관리 용역 업무를 제공하는 그 근무지에서 파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근무지에서 이제 대체 근로자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저지하고 뭐 스크랩 짜고 맞고 막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업무방해, 그다음에 퇴거 불응으로 지금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용역업체 사무실이 아닌데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이 맞냐? 이게 혹시 도급원 그 봉사의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고, 이건 이제 상고된 지 5년 동안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2015년에 기소됐는데 이제 20년이 돼야 지금 판결이 나왔으니까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들의 주 근무 장소에서 쟁의 행위는 파업, 그러니까 쟁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도급원의 사무장에서 이루어진 거, 이것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제 갸우뚱한 거죠. 자기 회사의 사무실도 아닌 남의 영업장에 와서 파업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도급인, 그 공사는 근로 제공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쟁의 행위도 용인해야 된다. 파견 업체가 파업을 한다면 그 파견 업체에 주로 있는 그 근로자들은 그 파견 가 있는 회사에서 파업할 수 있다라는 걸 대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거 인정한 거거든요.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을 대법원이 인정 안 해버리면 파견 노동자들은 파업을 다딴데 가서 해야 됩니다. 딴데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이쪽에서는 파업은 저기서 하고 있으니까 당장 청소나 이런 거못 하고 그냥 딴 사람 데려다 막 쓰는 거죠. 그러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노동항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판례의 가장 큰 내용은 도급인도 근로 제공 이익을 얻기 때문에 파업 행위를 용인해야 된다. 결국 용인해야 될 의무를 용인한 거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서 업무방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체 근로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상 조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우리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헌법은 노동상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방해죄라는 우리 형법은 어떤 식으로 이 파업을 규제하고 있냐면, 파업은 기본적으로 업무방해다라는 전제를 해서 그냥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냐, 그다음에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행위냐, 이런 걸로 판단해서 정당 행위나 용인된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업무방해죄는 우리 구조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쟁의 행위는 다 업무방해가 돼버립니다. 우리 현행 지금 헌법 대법원의 판례 해석이나 검사의 기소나 전부 다 기본적으로 쟁의 행위는 업무방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그 업무방해가 정당하냐 아니냐만 계속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적법절차, 파업 결의란 적법절차를 하고 있느냐, 정치 파업 안 되는 정치 파업인 거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정당행위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에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 나가 있는 영업장에서 파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사실과 다른 양형 이유 사건입니다. 2020년 9월 3일에 선고된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835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어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상고 이유가 있습니다. 상고는
모든 사건을 다 상고를 받아주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법률 위반인 경우, 그다음에 뭐 형의 뭐 폐지나 뭐 있는 경우, 재심 사유 있는 경우 있고, 형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형, 선고형이 형이 너무 많다, 세다라고 해서 상고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가 된 경우에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만 할수 있고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형이 세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법입니다. 이제 사실관계는 보겠습니다. 이게 피고인은 별건 업무방해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각에서 상고죄가 확정된 거죠. 10월이. 근데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 투약으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8월에 1심에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항소를 한 상태에서 아까 말한 업무방해죄가 상고 취하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도중에 별건 판결이 확정이 되니까 이제 항소심에서는 후단으로 이제 후단 경합법, 그러니까 이제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1심을 이제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합니다. 그런데 징역 8월로 똑같이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합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하면 뭐 후단 경합법인 경우에,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는 원래라면 같이 판결해야 되는데 따로 판결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안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징역 8월 똑같다. 어차피 감안해도 너는 징역 8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8월을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억울한 거죠. 뭐 이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상고를 했는데 근데 그 중에 뭘 발견했냐면 항소심 양형 이후에 기소가 안된 필로폰 판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투약으로만 지금 수수와 투약으로만 지금 기소가 됐었는데 양형 이후에 판매한 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나 판매도 안 했는데 왜 판매한 걸로 따져가지고 징역 8월을 줬느냐. 그러니까 두개다 억울한 거죠. 후단 경합범위가 좀 깎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나 주장하고 필요법 판매 나한 적이 없는데 왜 필요법 판매 가지고 너 하는 거냐.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이상하게 정했으니까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형 사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 상고가 되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되는 거죠. 필리핀 판매는 지금 기소가 안 됐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양형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10년 미만인 형인 경우에 양형 사유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상고 이유가 안 된다. 맞다. 그런데 기소되지 않은 범죄를 핵심적인 형벌 가중 양형 조건. 이게 중요한데 핵심적인 형벌 가중 양형 조건으로 삼은 경우에는 판결의 법률 위반으로 상고 이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형벌 가중이 양형적으로 삼았다면 그거는 다른 이유로 적었을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과 예외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판매는 핵심적 가중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고 이유이긴 하지만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좋았다 말한 거죠. 상고의가 원래 안 되는데 핵심적인 양형 기준이어서 상고의 된다. 그래서 너 그런 걸로 상고한 거니까 너 그래 상고는 받아줄게. 그런데 사건을 다시 보니까 이 판매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는 아니었다. 너는 8월 정도 받을 만한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상고 이유 없다고 기각이 된 거죠. 이 사건은 뭐 특별히 의미는 없고 이 사건 한번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약사범 경우에는 미결일수 연장을 목적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징역 8월을 지금 선고받아가지고 지금 상고를 했는데, 솔직히 아마 8월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상고 이후에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로 잘 찾아서 지금 하긴 했는데, 아마 이걸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결일 경우에는 그 재판정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구치소에 있게 되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면회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8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결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구치소에서만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딴데 멀리 갑니다. 뭐 대구라든지 뭐 지방 같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보다는 훨씬 먼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면회하기도 힘들고 일단 가고 나면 힘듭니다. 근데 미결로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친하기도 하고 또뭐 텃세가 좀덜 심해서
그 안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마약 싸움의 경우에 예, 특히 1년 미만의 형을 가진 사람들은 상고를 그냥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상고된 상태에서 미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마 미결 상태로 입학길을 받아서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이 이제 이런 경우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가 아닐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은 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의뢰인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런 걸 혹시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가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결 상태를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뭐 피고인이 결국 피고인이 상고한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의뢰인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미결을 유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